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동안 백화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면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신발 코너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발장에 제 신발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릴 때 입었던 신발에 대한 상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안이 망했습니다. 어느 날 신발을 신었는데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일하고 계신 부모님께 찾아가서 신발을 사달라고 했더니 저희 고모님이 신던 분홍색 세무 단화를 가져다 주시며 신으라고 했습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남자가 여자 신발을 신겠냐며 울면서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발에 집착하는 것이 그때 입었던 신발에 대한 상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속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탐욕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의 첫 단계는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탐욕이란 단어는 히라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탐욕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6절에 인생을 실패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탐욕은 범죄하고 타락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탐욕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한 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했습니다.
시편 10장 3절에 보면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불신의 반응이고 불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엔 탐욕은 구원의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인 탐심을 죽이라고 했고 에베소 5장 3절엔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탐욕으로 가득한 자와는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성경이 탐욕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탐욕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헌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했던 걸까요? 그들의 환경과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뛰어난 점들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은근히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과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8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의 풍성함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약속에도 풍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할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탐욕을 큰 문제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할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줄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드릴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헌금 이행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줄 마음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마음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다고 했지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줄 마음, 드릴 마음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태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태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7절에 있는 이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리페입니다. 여러분, 이 리페라는 단어는 인색함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고통, 근심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것, 여러분이 드리는 것, 그것이 혹시 근심이나 고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3절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이방교회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발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는 것,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원인이 목회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연일 우리 교단 내 소송에 관한 그런 뉴스가 들려오는 것을 그분이 들으면서 신앙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소송에 몰두합니까? 그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교권과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천만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발표하는 그 교인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교인 수를 부풀려서라도 더 많은 교인을 갖고 싶은, 끌어모으고 싶은 그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목받는 목회자인 조나단 도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왜 오늘날 복음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만드는 것 같으니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경이롭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생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방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변가에서 어느 노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과부, 고아, 병든 자, 궁핍한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상황도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들도 많고 이런저런 주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강화해야 된다. 공교회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매력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교회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파헤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수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정말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감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희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나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이거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부러운 표정으로 나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전거 주인 생각에 아이가 당연히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다음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늘 도움을 받고 받기만 원하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주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후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이 있는 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희망적일까요? 물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끈질긴 싸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부동산 사업장의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파트 값이 정말 비싼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저는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농막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농막이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농막 근사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끈질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교회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참 끈질긴 싸움인 것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셨음에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한국교회 다시 희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탐욕 앞에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복음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그릇에 물을 담으시겠습니까?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릇인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깨끗한가를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 탐욕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에 탐욕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를 비워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살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에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속에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도와주길 소망하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함이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죄악들을 이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한 손해와 사망 하늘의 소망을 품는 우리의 성도들을 세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을 먼저 고백하며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운데 새로움이 있게 도와주시며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당신의 교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대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탐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탐욕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거친 파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 질병의 결박을 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병든 관계, 사회, 민족, 국가, 교회 선교지를 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있는 바다는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있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요리조리 궁리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맡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대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대의 선교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앞에 명하노니 흑암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이 탐욕에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는 이 탐욕에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이 탐욕에 부러지지 않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재단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나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꿈이 일어나는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가 떡에 뚫려 기도가 치며 하늘의 손 달린 기도가 치고 그 기도의 아버 제목 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답한 기도가 치며 열매의 기도가 치길 원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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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기도 하나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정말 힘의 기도가 치옵소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보기엔 어떨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남들이 모르는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다 다르지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믿겨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대단해진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일어섰을 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선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나와 연합하신 성령이 먼저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행하심을 간구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